안녕하세요. 원희주부입니다. 오늘은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감동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계란 10개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은 먼저 베이킹 소다물에 넣어서 깨끗이 헹궈 줄 거고요. 이때 끼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씻어줍니다. 그리고 계란 삶은 물을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물이 폭폭폭 끓으면 계란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냥 계란을 퐁당퐁당 떨어뜨리면 계란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넣는데 정말 조심조심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가 깨졌어요. 진짜 나는 조심히 또 깨졌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깨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저는 7분을 잴 겁니다. 감동란은 반숙하는 거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7분을 전 삶아주니까 노른자가 부들부들 반숙이 잘 되더라고요. 만약에 팍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7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삶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 저번에 해봤을 때 6분 30초 정도 삶았더니 계란 노른자가 너무 흐물흐물 해가지고 먹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0초 더 해서 7분 삶을 줄 예정입니다. 이제 7분이 지났어요. 계란을 빨리 건져내서 차가운 물로 씻어줘야 돼요. 흐르는 차가운 물로 이렇게 씻어줘도 되지만요, 얼음이 있으신 분은 얼음에다가 담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열을 계란에게서 뺏어와야 돼요. 빨리. 다음에는 이렇게 정수물에다가요 계란을 넣고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소금을 한 스푼밖에 안 넣었었어요. 그때는 약간의 짭조름한 맛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스푼 넣어줬습니다. 짠! 이렇게 꼭꼭 닫아두고 냉장실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넣어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두 숟갈 넣었던 소금의 그 짭조름이 계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맛보았던 그런 맛있는 짭조름한 감동란을 맛보실 수 있는 거죠. 앞으로 7시간 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